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른 엄마 아빠의 표정. 실패? 안녕하세요. 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엄마 아빠 보러 가요. 그래서 조금 일찍 켰어요. 아 잠깐만, 나 해야 될 거 개 많은데? 1번 밥 먹어야 됨, 2번 포장해야 됨, 선물 준비 완료함.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똑똑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나? 밥부터 먹어야지 이따 엄마 아빠 보러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나? 님 그럼 밥 먹으면 포장할 시간 없다고요? 아니야. 아 그럼 먹으면서 해야겠다. 오늘은 분식입니다. 아 여기서 떡볶이까지 있으면 완벽했는데 제가 분명히 바로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먹으면서 못할 듯. 순대가 있는데 초고추장은 어디 있죠? 초고추장? 응어. 일단 먹어보자. 예. Yeah. 아주 때깔 반짝반짝.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순대야. 맛있어. 김밥. 저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밥 꼬다리부터 그냥 먹어야 돼. 바로 떡볶이 각인데. 어버이날 선물은 뭐로 하셨나이까? 저는 부채 준비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촥 하고 켜진 거 아니야? 어 뭐야? 자 빨리 선물을 싸볼까요? 아 근데 제가 요거 부채를 준비했는데 이 부채가 간지나게 5만원권으로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나 UR맨 직업을 스트리머로 한 이유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원권으로 채울 겁니다. 엄마 미안해. 열심히 살게. 어? 부채 하면 이건데? 이거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 저 7시 출발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몇 분 남았어? 44분이야 지금? 7시에 출발해야 돼! 이거를 일단 가위로 잘라야 되나? 나 가위 가져올게! 안 해줬어. 다행히 카톡에 사용 설명서를 내가 보내놨지. 이렇게 조자라라라라라 부채살 길이 연결된 얇은 투명줄을 잘라주세요. 이거 없는데 나? 이거 그냥 힘으로 해야겠다. 그럼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빨로 뜯어버리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도전! 그냥 공 두툼하게 현금 넣는 게 제일 좋은가? 아 안 되는데. 일부러 새 돈 찾아왔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구매했단 말이야. 말 걸지 말아봐. 기다봐. 지금 굉장히 바빠. 이거 힘으로 뜯어도 돼? 여기 힘으로 뜯으면 안 돼? 아,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사실 한 시간도 되게 넉넉하게 잡은 거긴 함. 자 이제 짱 빠른 UR맨 보여줌. 지금 다 연습 게임이었음. 이걸 24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다 썼어. 어떡해. 기다려봐. 가져올게. 엄마는 내가 부채를 실패하고 봉투에 남아서 드리는 걸 모르실 거야. 엄마 눈 감아. 있는 건 다 가져왔어. 몰라. 신발라서 붙이자고? 혹시 몰라서 풀도 가져옴. 아 적어도 10분에 나가도 되거든요? 더 빨리? 지금 굉장히 빠른데? 이 님들 이거 저 몇 개 붙였는지 빨리 세봐요. 이거 다 쫙 붙은 거 보이죠? 빨리 세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됐다. 알람 울렸다. 읽읍시다. 할 수 있어. 나는 어렸을 때 미아부 장이었으니까.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 꾸미는 거 제가 학교에서 1등 했어. 요 칠판 맞아. 그 초록 공간 맞아. 거의 다 했어. 는 개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냥 포기하고 봉투로 드릴 거였는데 시간만 낭비한 거. 어, 앵구라. 할 수 있어. 오, 구하셨어요? 됐습니다. 예. 뒤졌다. 내가 성공한다. 엄마의 한복미소 보고 만다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면 편해. 아니야. 진작하지 그랬어. 할매는 똥가 보여. 아니야. 당신들 잘못이야. 왠 줄 알아? 당신들이 자꾸 날 재밌게 했기 때문이야. 자꾸 재밌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게 하고 자꾸 딴짓하게 하고. 당신들 잘못임. 몰라. 랄랄랄랄랄 반박치 님들 말이 다 맞음. 아 미리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놓을까? 엄마 나 지금 10분 정도 늦을 수 있음. 넉넉하게 잡은 거기나 좀 여유롭게 잡아봐. 이 형 늦으신 거 30분 그럴까요? 오늘 한 해는 오지. 님들 지금 하는 거 없죠? 채팅 치는 거 말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빨리 와가지고 일손 부족하거든요? 빨리 들어와서 인형 누나를 빨리 붙여요. 빨리. 문 앞에 지금 숨어있는 거 다 빨리 나오세요. 일단 얼만가요? 님들 하는 거 봐서. 뭐지? 이거 봉투가 왜 두 개가 남지?
엄마 아빠 나 30분 이상 늦을 것 같은데 배고프면 먼저 밥 먹어. 미안해. 전화 좀 할게요. 어, 엄마 친구들한테 안녕 한 번만 해줘. 안녕 안녕. 어, 고마워. 엄마 나 이거 8시까지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늦잠 부려가지고 뭐 하느라.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이거 15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미안해. 친구들이 미안하대. 친구들 때문에 늦었거든. 빨리 할까? 최대한 빨리 갈게. 미안해. 아빠한테 말 좀 해줘. 미안해요. 미안. 님들 팔아먹음. 중조 할머니 이거 타고 좀. 아니 아니 아니. 밤길 조심하세요. 어, 밤길까지야. 그럼 여러분들도 저 한번 팔아먹어요. 어, 뭐 할 일 있으면 내일은 팔아먹으세요. 팔려야 팔아먹지. 왜? 팔릴 수 있지. 다른 빵 악질 도네하고 유할매님이 시켰어요 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됨. 저분 종이 바깥면 양쪽에 양념 테이프를 또 붙여야 돼? 아 이거 30분 얘기할 걸. 이것도 해야 된대. 금일에 15분 늦는다고 했지만 1시간 정도는 늦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천히 밥 먹고 있을 게. 진짜 긴박게 하지 마라. 오 미쳤다. 이거다. 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태 저를 업신 여기셨죠? 일을 어쩌나? 너무 잘해버리고. 눈 개뿔 안 뜯어져! 아니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앉아있어? 아 이거 딱 안 맞아서 킹받아. 이거 뭔지 알지? 여러분 이거 킹받아요. 딱 안 맞아. 이거 원래 해체쇼 해가지고 딱 맞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됐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어머님께 늦는다고 연락... 아 연락 드렸습니다. 아 더 늦는다고? 안 돼 안 돼. 진짜 다 끝났는데 붙일 순 없음. 이대로 드려야 될 듯. 이래서 사람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저번에는 그거였는데 휴지 꽉에 돈 쭈르륵 나오는 거였는데 휴지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엄마가 와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뽑으시다가 이제 끝에 보이니까 나 개천재인 듯. 굳이 저걸로 안 해도 됨. 기다려. 나 천재인. 애초제임? 요거를 크기대로 잘라가지고 이어붙이셈이라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그냥 냅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엄마한테 한번 더 전화하겠다. 기다려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식사 이미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미리 약속돼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급하게 잡은 약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대요. 괜찮아. 밥 먹어서 괜찮아. 이렇게 하거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늦게 온다는데? 그냥 기대만 많이 하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해. 아까 전에 저 돈 봉투 꺼내자마자 배매님 아직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형견지명이야. 봉 뚱뚱하게 현금 넣는 게 제일 좋은가? 이거 오늘 안에 끝나는 거냐? 아 진짜 이러다 30분 되겠네. 나는 왜 사서 고생할까 야야야. 인생 너무 재밌고. 야 뭘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즉흥으로 해야 돼. 나는 계획 세우고 막 뭘 하고 아침부터 막 은행 가서 돈 뽑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살던 데서 할걸. 뭐야 이게. 파이팅. 오!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붙이면 끝나. 미친 30분 정각이야. 촥. 뭐였지? 뭔 소리지? 뭐였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에바야. 까꿍. 야 이거 뒤로 보면 더 열받음. 이거 봐 1시간 동안 엄마. 내가 너무 세게 한 걸 수도 있잖아. 조금 살살 해볼게요. 360도 이거 맞아? 레오나 붐이야 뭐야? 이게 아닌데? 빠졌어. 제발 유튜브가 안 잡아도 돼요. 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계속 보니까 괜찮은데?
No. 안 괜찮다고? 괜찮아. 몰라. 이제 갈 거야. 내가 왔다. 응? 이거야. 나 한 시간 동안 만들었어. 선물. 근데 내가 한 시간 동안 만든 거 치고는 너무 안 예쁘지? 어떻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짱! 너무 좋아. 자체네. 마음에 짱이야? 근데 여기 저렇게 벌어진 거 어떻게 생각해? 아유, 이상우. 뭐 이제 일일이 이거 하나씩 다 빼야 되나? 이렇게 걸어놔요. 아니 뭘 걸어. 이거 다 써버려. 5만 원권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어, 그... 아빠 악수. 알았어. 나는 알매 춤잘 추는